오피인 더 이상 옷의 부속품만이 아니다. 당당히 패션의 주인공으로 나섰는데. 만능 엔터테이너 이혜영, 지난 2000년 솔로 앨범 재킷을 통해 오피니 상을 선보였다. 바로 그 오피니 상의 창조자, 디자이너 박연수. 그가 한 달에 걸쳐 만든 화려하면서도 섹시함이 묻어나는 오피니 상. 그것은 그야말로 오피니 천개의 예술이었다는 것. 그분의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오브제를 생각해낸 게 바로 이 핀 드레스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빈티지 룩을 더 멋스럽게 만드는 오핀. 오핀에 보석을 달아 데님 재킷에 장식하거나 오핀 벨트를 활용하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때를 아십니까? 참 우리가 그때 자랄 때는 오핀이 꼭 필요했어요. 그 어머님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여기다 이제 손수건 이름표 달아서 이렇게 달아주시던 거 생각나고. 그렇다. 빨간 내복에 고무줄을 끼울 때면 어김없이 오핀이 등장하던 그때 그 시절, 펄럭이는 교복 치마를 여미기 위해 사용하던 비장의 수단도 바로 오핀이었던 것이다. 옷이 커도 그 전에 뒤에다 이거 쩌매고 다 내동매고. 그때는 오핀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필요해가지고. 그때 그 시절,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추억 속의 그 이름, 오핀. 그렇다면 오핀 탄생 이전에는 하나! 때는 기원전 339년 고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당시 여인들은 누구나 기다란 핀을 몸에 지닌 채 즐겨 사용하곤 했는데, 고대 그리스 여인들은 속옷을 여미는데 이렇게 기다란 송곳 모양의 핀을 이용했던 것이다. 때마침 변방에서는 마케도니아와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중 전사한 사람이 홀로 도망쳐왔으니 그의 비겁한 도망을 용납할 수 없었던 여인들. 그들이 꽂았던 핀을 뽑아서 그를 찔러 죽였다고. 고통스러워. 오핀 탄생 이전에는 울. 때는 1347년 중세 프랑스의 파리. 황실을 중심으로 부의 축적과 사치가 극에 달했던 그 시기. 안전핀이 발명되기 이전인 14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지금과는 형태가 상당히 다른 이렇게 고든 핀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패션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프랑스의 공주도 이 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열중했던 조앤 공주. 화려함을 뽐내는 수많은 장신구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패션 소품은 다름 아닌 핀이었으니, 당시 이 핀은 황실의 여인들은 물론 귀족 부인들 사이에서 그 어떤 보석보다도 사랑받는 장식으로, 의복 장식은 물론 머리 장식, 모자의 고정 용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바늘 모양의 핀은 신체를 상하게 할 위험이 있었는데. 공주님, 이번에 저 남쪽 마르세유 지역에서 모자 핀이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을 사랑한 프랑스의 조앤 공주. 악세사리로 사용하기 위해 무려 12,000개의 핀을 자신의 의상실로 배달시키기도 했다나. 오핀 탄생 이전에는 셋. 한편 비슷한 시기 이웃나라인 중세 영국. 그는 1558년 12월 31일 자정이 다가오고 있는 런던의 거리. 이렇게 프랑스 왕실을 중심으로 핀의 인기가 높아지자 핀이 귀해지면서 그 값도 엄청나게 비싸지게 되는데요. 이웃나라인 영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뭔가를 기다리는 이들. 드디어 자정이 막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달려간 것이.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고 있던 당시, 여왕에게 핀을 공급하기 위해 특별시를 징수하기도 했던 영국에서는 일반인들은 정월 초하루와 초이틀 동안에만 노점에서 핀을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당연히 핀을 사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승려들은 1년 동안 핀을 사기 위해 따로 돈을 모았는데 이를 용돈이라는 뜻의 핀머니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대부터 사용되던 고든 모양의 핀이 과연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옷핀으로 탄생하게 된 것일까? 알고 보면 옷핀도 발명품이라는데. 옷핀의 원조는 아내를 얻게 해준 로맨스 대발명. 때는 1840년, 모든 이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미국 대륙의 서부로 향해 달리던 서부 개척 시대. 당시 캐스퍼에는 깊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으니 한트와 헤스터 두 사람은 어느새 미래를 함께하고자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됐다. 아버님, 저에게 헤스터를 주십시오. 자네한텐 절대 못 주네. 자넨 땡전 한 푼 없는 가난뱅이잖아.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은 헤스터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제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헤스터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자신 있습니다. 그래? 예! 전 그렇다면 내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느닷없는 헤스터 아버지의 제안. 열흘 안에 1,000달러를 벌어오게. 그때까지 내 딸을 볼 생각도 하지 말게! 지독하게 가난한 데다 큰 빚까지 지고 있는 한트에게 1,000달러는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돈이었는데, 하루하루 날짜만 지나가고 마침내 9일째 되는 날. 잠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한트, 내 사랑은 오직 당신뿐이에요. 그 무렵 미국 사람들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등 큰 행사 때마다 멋을 내기 위해 바늘 모양의 핀으로 리본을 꽂았는데. 아, 찔렸군요. 아, 아파. 이 일자 모양의 바늘 핀은 포옹이라도 하게 되면 바늘에 찔리는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그 길로 집으로 달려온 한트. 자신의 유일한 재주인 공작 솜씨로 1,000달러를 벌기 위해 부지런히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운명의 10일째 날은 밝아오고. 신박다! 안 아프죠? 안 아프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명이었던 안전한 옷핀. 한트는 1,000달러를 받고서 옷핀의 특허를 팔았고, 헤스터에게 달려가 당당하게 청혼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사랑하는 두 사람은 드디어 행복한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는데. 난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아까워. 야, 아깝단 말이야. 이 자네한테 특허를 산 그 리본 가게는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 않은가. 2%의 로얄티만 받았어도 지금 자네는 엄청난 부자였을 텐데. 아버님, 저한텐 그보다 큰 돈 있지 않습니까? 로얄티 2%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저한텐 헤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부케 던질게요. 안전핀이라 불리는 옷핀의 발명가 월터 한트. 그의 옷핀은 사랑을 이루게 한 세계 로맨스 발명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후 지금까지 약 150년 동안 형태와 크기는 조금씩 변화는 되었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죠. 만약 한트가 안전핀과 사랑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 발명품이 이토록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 네. 뭐 잠옷 입으셨어요? 네. 네. 옷핀으로 만든 악세서리인데요. 네. 이렇게 작은 옷핀 안에 그런 뭐 절절한 러브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상당히 다용도로 쓰였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전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바늘을 들고 다니면 찔려서 위험하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제 이거를 이쑤시개로 쓰기도 하고. 네. 네?
오, 그래요? 어, 그럼요. 이쑤시개 쓰기도 하고 또 여기다 필수품이니까 이렇게 채하고 이렇게 따잖아요. 네. 따는 거로 쓰기도 하고 뭐 가시 같은 거 찔렸을 때 가시 빼는 거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닫아놓으면 안 찔리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돼 있는 거 펴서 펴 있는 거. 그렇죠. 이런 경우 이제 뭐냐면은 예전에 이렇게 좌판에서 해삼, 멍게 아, 이런 맞다. 거 아줌마들이 쓰는 거기 이제 스폰지가 이렇게 꽂혀 있고 예. 스폰지에 이제 이렇게 이게 많이 꽂혀 있다. 그런 걸 갖고 탁 찍어가지고 초장 탁 해갖고 딱 아, 맞아요, 먹고. 맞아요. 예. 젓가락이... 그러니까 오핀이 예. 그런 사랑의 힘으로 탄생을 해갖고 실용적으로 쓰임을 받다가 이렇게 악세서리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예. 성탄 특집으로 보내드린 발견찾아 유레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내년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기상천외한 발명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는 거라? 아, 그대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여러분,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